뭐지야? 미국 놈들은 뭐 범법하면은 처벌 안 하나? 따가워. 중정이면 중정답게 매섭게 해야지. 야당 의원들 비행 사실을 뭉큼만 쥐고 있으면 뭐하나? 막 딱딱 이끌어내서 잡아드려야 할 것 아니야. 가까워. 그건 신민당 놈들 그만둘 놈 한 놈도 없습니다. 언론 타고 반정부적인 놈들 선동 때문에 그러는 거지. 가까 명령만 내리시면 신민당이고 뭐하는 놈이고 다 이 차지 처리가 싹 쓸어버리겠습니다. 실장님, 각하를 똑똑히 모시시오. 이 보러지 같은 실장! 뭐하는 짓들이야! 각하, 대국적으로 하십시오. 야, 다 쏴 죽이면 어릴 테니까. 너 왜 그래, 임마? 인종아, 우리 다 같이 살자, 어? 제발! 불을 켜라! 불을 켜! 꾸르륵꾸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카카, 괜찮으세요? 신재수문이는 앉아있는 채로 괜찮으냐고 번갈아 물었었는데 아주 단호하게 괜찮다고 그랬어요. 예 부장님, 총을 다 모두 격발에 실탄이 없습니다. 에이씨, 강하게 자르십니까? 아니, 괜찮아. 경호야! 경호야! 차지철! 김부장! 지역 계엄사령부에서는 계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시민의 생업과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단시일 내 부산 소요가 진정되었다. 시내가 안정을 되찾게 될 무렵 돌연히 12.6 사태가 발생했다. 그러니 뭐 지나이 한 10년이나 20년 끊어봤지 들어도 좋으니까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시켜놓자. 결국은 나의 명예고 시위고 목숨이고 또 대통령 각하거나 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의리도 이 소위에 속하는 건 한꺼번에 다 끊어바친다.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버려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뒤돌아서 버렸습니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원천을 때려버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